RPM 2학년 1학기 거. RPM 2학년 1학기 거 12페이지 이 주반용 수업입니다. 틀린 것들, 불러줬던 것들 강의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 보도록 합시다. 몇 개 안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 71번 볼게요. 분수 2x 제곱 곱하기 x분의 4, 9를 소수로 나타내는 유한소수가 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한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 것이냐? 한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해서 전부 다 넣어보면 됩니다. 유한소수가 되는 겁니다. 1이면 상관없겠죠. 이 3의 제곱이에요. 1대도 상관없죠. 2대도 상관없죠. 3 하나 정도 상관없고 4, 5, 6은 상관없죠. 왜?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이 3 하나는 약분이 되겠지. 그죠? 7은 안 되죠. 8 상관없죠. 9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될까?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라고 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넣어보는 거예요. 72번 35 곱하기 x분의 28을 소수로 나타내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되니까 15, 35, 74, 28 5 곱하기 x분의 4 x의 값이 될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0 되죠. 얘가 유한소수가 되어야 되는 거. 10은 되겠죠? 2 곱하기 5니까. 그 다음 11 안 되죠. 12. 12는 생각을 해봐. 이게 3, 4, 10이죠? 이건 안 되죠. 3 때문에. 그 다음에 13 안 되고 14. 7 때문에 안 되죠. 15 안 되겠죠? 16 되겠죠? 17 안 되고 18. 18은 2구 18이니까 안 되겠죠. 9가 있잖아. 이제 3이 되고. 그 다음에 19 당연히 안 되고 20. 20은 되겠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네. 아, 미안하다. 근데 두 자리 자연수를 20 미만의 자연수로 만든. 그러면 그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99.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건 98. 얘는 49. 7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2예요. 예,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 97. 97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그 다음 96. 96은 어떻게 됩니까? 96은 어떻게 되냐? 96. 48 곱하기 2죠. 48 곱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얘는 16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이게 5제곱 곱하기 3. 어쨌든 3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럼 95. 95라는 숫자는 5로 나눠지면 5에 는 5, 5고 45. 그럼 19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94. 47 곱하기 이건 아닙니까? 47 곱하기 7이 되겠죠. 아니, 2가 되겠지. 그지? 47이라는 건 소수 때문에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이게 차라리 이렇게 찾아요. 이거 이렇게 찾을 거면, 미안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요, 차라리. 소인수에 2나 5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2 곱하기 5라든가 2라든가 아니면 5의 거듭제곱 형태의 꼴로 되어 있는 것들. 얘가 제일 큰 게 25죠. 얘는 2의 몇 제곱이니? 2의 5제곱 32, 6제곱 63. 이게 낫겠다. 그 다음에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8호, 8호 40. 16 곱하기 5네요. 16 곱하기 5. 16 곱하기 5. 뭐80 나오겠네. 다음 80이네. 더 키울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는, 72번은 이렇게 찾으세요. 2와 5의 거듭제곱 꼴, 2나 5밖에 소인수를 가질 수 없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74번. 분수 15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라고 얘기했어요. 150분의 A라고 했으니까 소인수 분해부터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제곱인가요? 25, 50. 얘가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 그러면 A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A는 3을 약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11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뭔가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는 나머지 2하고
5의 제곱에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더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 더 남을 거 아니야. 약수해야 되겠지. 근데 30과 40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33이네. 이 하나만 들어가는 순간 30 넘어가 보니까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A값은 얼마? 33이 되는 거죠. 그럼 A값 33이라고 써버리면 약분하면 11이잖아. 그러면은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1이고 얘가 B분의 11이니까 B값은 얼마? 25 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50인가요? B-A의 값이 따라간다면 17 나오겠죠. 그 여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요. 여기 부분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86번을 보시면 분사 45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는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 순환소수로만 450분의 X를 보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2 곱하기 3의 제곱 5의 제곱 나오는 그쵸. 그 다음에 x. 얘가 순환소수가 되고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넣어봐야 돼요. 이거 넣어봐야 됩니다. 이거 3의 제곱은 어떻게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이게 약분돼서 순환소수가 아니라 유한소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9의 배수가 아니고 이건 9의 배수죠. 9의 배수고 얘는 6, 5, 30이죠.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얘는 9,4,30입니다.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럼 얘는 다 안 된다는 얘기니까 답 몇 번? 3번하고 3번밖에 없네. 그죠? 순환소수 찾는 거야. 9의 배수인 거를 제끼라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3번. 기하분수로 나타내실 0.6 더하기 0.03. 0.0. 이거 0.6. 3, 그럼 세 번째 자리 8, 네 번째 자리 8,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0.63, 8, 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900분의 638 마이너스 63,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 되겠지.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틀렸어? 그 다음에, 정의가 틀렸어? 나쁜 애들아. 그 다음에 95번.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900분의 126 빼기 12 900분의 114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900분의 114에다가 x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약분을 해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걸 생각해 봐야 되니까 250, 27에 14 450 그 다음에 3이면 3, 이렇게. 둘이 다 하면 12니까, 3의 배수잖아. 150분의 19가 나오겠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19. 여기다 x를 곱하면 유한소수. 그럼 x는 3의 배수. 가장 작은 숫자는 뭔가 1의 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은 3 이렇게 나오겠다. 96번 순환소수 1.94 땡에 어떤 차이에서 x를 곱하면 이렇습니까? 90분의 194, 129 90분의 175 18분의 535, 525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제곱 35 여기다 얼마를 곱해? x를 곱하면 유한소수 x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라고 그랬으니까 x는 3의 제곱 곱하기 뭔가의 제곱수.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떻게? 1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가장 작은 거, x에서 가장 작은 거는 3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올 수 있고 a값은 9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얘기했네. 가장 큰 두 자리의 자연수. 가장 큰 두 자리의 자연수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9에다가 9에다가 얼마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9에다가 뭔가의 제곱이니까 잠깐 봅시다. 이거 선생님이 좀 잘못했는데 x는 3의 제곱하고 뭔가의 제곱수가 아니죠?
분모 있는 수가 아니고 분모 제곱수만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정신이 몽롱해 지금. 아우 3의 제곱 곱하기 1 하면 제일 뭐 어쨌든 9에 비해서 해야 되니까 제일 작은 건 9가 될 것이고 제일 큰 건 뭐가 되겠어? 9의 비해서 중에 제일 큰 건 99가 되겠지. 그러면 a분의 b 하면은 11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 몇 번이냐? 97번이네요 아. 얼굴 보고 수업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다시 하려니까 짜증난다. 아유, 순환소수의 0.236땡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x를 곱하면 유한 소수가 된대. x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어떻게 될까요? 990분의 236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990분의 234가 될 것이다. 나쁘나면 어떻게 될까? 2는 2, 2는 2, 7에 14, 얘는 450, 1, 1, 7. 다음에는 9가 나오니까 3의 배수 3, 3, 5, 3, 9, 27, 3, 6, 3. 이렇게 150분의 얼마? 39가 되겠다. 그럼 150분의 39라는 거니까 x를 곱했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것이다. 얘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갖다 구하시오. 3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어? 잠시 또 약분이 더 되네요. 약분이? 쏘리 미안합니다. 50 14 50분의 13이네. 50분의 13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3. 그러면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3에다가 x를 곱했을 때 유한소수가 된다. 나 뭐 좀 잘못하고 있죠. 미치겠네 진짜. 미안. 900분의 236에서 1을 뺀 거잖아. 그럼 900분의 234가 되지. 2일은 2, 2일은 2, 2, 7에 14. 요렇게 될 것이고. 3, 3, 5, 3, 9, 27. 3, 3, 3. 50분의 13 나옵니다. 그럼 x를 곱하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게 뭔 말이지? 잠깐만. 아유, 선생님 미안. 990분에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248, 298, 250, 1, 1, 7. 그 얘는 3, 1은 3, 3, 6, 18, 3, 5, 15, 39. 다시 3, 5, 15, 3, 5, 15, 14, 55분의 13. 그럼 55분의 13에다가 x를 곱했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거니까 x는 11에 배수해야지. 근데 가장 작은 세 자리라 그랬네. 그러면은 얼마를 곱하면 될까? 10을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얼마? 110이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먼저 보면은 102번. 다음 중 6분의 1보다 크다. 0.0a땡 곱하기 3. 그 다음 3분의 1보다 작다. 자연수 a값을 구하. 자연수 a값. 그러면 6분의 1 크다. 9분의 90분의 a죠. 곱하기 3. 약분하니까 얼마? 6분의 1. 30분의 a. 3분의 1. 양변에 30 곱해버리면 다 30을 곱해봐. 그러면 5, a, 10 이렇게 나옵니다. 될 수 없는 거. 다음 몇 번? 5, 6, 7, 8, 9 중에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5는 안 되니까. 그 다음 103번. 분수 15분 x를 유한소수로 나왔다. 이거 나타나면 유한소수. 그럼 x는 뭐야? 3의 배수지. 그 다음 요거 9분의 2 15분의 x 90분의 40. 그러면 90 곱해줘 봅시다. 전부 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0. 90 곱하니까 6x. 90 곱하니까 40을 다시 x 6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얘는 대략 얼마쯤이에요? 6.xx. 얘는 대략 얼마쯤이에요? 22지. 3.xx. 그 중에서 x는 3의 배수. 4부터 시작해서 5하고 6까지 되는데 그 중에 3의 배수니까 얼마만 되겠어? 6만 되겠지. 그 다음에 105번. 계산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9분의 78 빼기 7 더하기 9분의 34 빼기 3 9분의 71과 31을 더하면 되니까 9분의 102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랬을 때 뭐야 이거 둘이 더하네. 그럼 얼마냐? 둘이 더하네. 이거 몇 번이야? 105번이야? 틀렸어?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39, 339, 342, 37 나옵니다. 그 다음 106번 기하분수로 나타내야지. 이거는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됩니다. 90분의 4 양면에 99 빼주면 21은 90x 4 90x는 빼니까 17 그럼 x는 아마 90분의 90분의 17을 찾아요. 다 소수로 고쳐서. 뭔 말하는지 이해할? 답은 몇 번?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107번. 9분의 5는 5 곱하기. 방정식 풀듯이 A는 나쁜 데니까 얼마? 9분의 1. 다시 99분의 28은 B 곱하기 99분의 1이죠. 그럼 B는 28. A, B의 값을 순환소수로 9분의 1 곱하기 28 9분의 28 3과 9분의 1 3 더하기 0.1대 4.1대 됐습니까? 이렇게 좀 빨리 계산하는 것도 좀 봐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110번 고른 것을 모두 골라라. 이 개념 문제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유리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당연히 유한소수 또는 무한소수라고 하면 안되죠. 무한소수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 중에서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입니다. 유리수 중에서 무한소수 중에서가 아니라 유리수 중에서 유리수 중에서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죠. 당연히 순환소수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 중에서 답은 기억리언 찍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15번 2분의 1 곱하기 0.1 0.01 0.001 0.1 땡이죠.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 얘는 얼마? 18분의 1 A분의 1 A값은 18이라고 했죠. 어떤 자연수의 4.2땡을 곱해야 될 것을 잘못해요. 어떤 자연수 4.2땡을 곱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4.1을 곱하였더니 그 결과가 정답보다 0.6만큼 작아졌다. 어떤 자연수를 구하시오.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방정식 놓고 풀면 돼. A 곱하기 얼마? 10분의 42. 얘는 A 곱하기 얼마? 9분의 38. 얘는 10분의 3. 이렇게 놓고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양변에 얼마? 전부 다 90 곱해버리면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9, 28. 여기도 9 곱하는 거죠? 9, 4, 37. 이렇게. 9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380원. 90을 곱하면 27인가? 그럼 27 넘어가고 378 넘어가면 2A잖아. 그럼 A값은 얼마? 스톱? 잘못했죠? 선생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90을 곱하면 9, 28, 9, 4, 37 90을 곱하면 너 왜 10분의 3이라고 쓰냐? 6이죠. 90을 9, 6에 54죠. 미안. 54. 그러면 A값은 얼마? 27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면 11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제 센스 있게 좀 한다면 이런 느낌도 좀 생각해 보세요. 봐봐. 여기 A라고 잡고 여기 A라고 잡아버리면 얘를 넘겨. 얘가 더 큰 거니까 4.2 땡이 더 크죠? 4.2보다 얘를 넘기면 0.6이죠. 넘어가 볼게요. A 곱하기 4.2 땡 빼기 A 곱하기 4.2죠. A가 문자라고 생각하고 동료한 계산하듯이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한가?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돼? 4.2 땡하고 4.2랑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0.02 땡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뭐 계산해줘도 되고 분수로 뭐. 이게 뭐냐면 4.2222 4.2 빼면 사라져 0.0222 0.02 땡 얘는 0.0 이 상태로 놓고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116번 말고 118번 어머니 많이 틀렸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쇼. 야, 이건 생략한다. 알겠죠? 이게 앞분 해놓고 선 봐. 알겠죠? 이거 틀린 사람들은 실수한 거야. 앞분 해놓고 봐. 120번 분수를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다음 중에 A값이 될 수 없는 거. 약분합시다. 919, 928 2 곱하기 A잖아. 그 다음 1이고 이렇게 놓고 봐야지. 그죠? 다음 몇 번? 3번이죠. 약분 해놓고 봐. 기억 분수를 약분 해놓고 보라 그랬어. 그 다음 120번 분수 420분의 1을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6, 7에 42니까 이렇게 6, 7에 42 6, 7에 42 21 21에다가 210 맞죠? 그럼 이거 A 이게 유한소수가 된대. 그럼 A는 어떤 특징 갖고 있어야 돼? 3과 7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더는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까지만 돼? 그치. 2의 2제곱 곱하기 5의 약수까지만 되죠. 근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곱해도 21이잖아. 이해 가한가? 그럼 2 하나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42죠. 2 하나 정도는 상관없겠죠. 그럼 첫 번째 A가 얼마일 때? 21일 때.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42일 때. 이렇게 둘로 나눠줘야지. 이해 가? 그럼 A가 21이라고 해서 넣어버리면 2에 2제곱 5, 3, 7, 21 통째로 약분되니까 2에 2제곱 곱하기 5분의 1이지. 얘가 b분의 1인 거고. 그 다음 얘는 2에 2제곱 5, 3, 7 얘는 42죠. 얘랑 약분되면 2만 남고 하나 약분되니까 2 곱하기 5분의 1 얘가 b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b값은 뭐가 나올까? 4, 5, 20 여기서 b값은 뭐가 나올까? 2, 5, 10 나와버리는데 b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적다 그랬어요. 얘 탈락이네. 그럼 a값은 얼마? 42 b값은 10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둘이 빼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32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넘겨서 125번 심심해 겁내 돌아와. 순환소수 0.2땡 C땡 어떤 자연수 X를 곱하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99분의 27 곱하기 X 곱하면 뭐가 된다? 유한소수 약분해놓고 쓰면 봐야지. X는 어떤? X는 11의 배수여야지. X값이 될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다.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가? 9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총 몇 개가 나온다? 9개가 나올 수 있겠죠. 128번 서로서인 두 자연수 n분의 n 기하분수라는 얘기죠. 방정식 풀듯이 그냥 풀으시면 됩니다. 900분의 200, 600이 20 곱하기 n분의 n은 900분의 4 900분의 뭐? 900분의 90분의 자꾸 얘기하지. 양변에 90을 다 곱해버릴까요?
아니, 뭐 그러지 말자. 계산합시다. 이거 90분에 얼마? 186이죠. 186. n분의 n은 90분의 4 곱하기 186분의 90. 나쁘다니까. 446. 어, 큰일 날 뻔했어, 씨. 224, 298, 236. 93분의 2네요. 오, 큰일 날 뻔했어. 그럼 답은 얼마? 95가 되겠다. 그 다음에 130번. 다음 조건 만족하는 x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분수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x를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는데 x는 3의 배수, x는 2와 3의 공배수니까 x는 뭐의 배수? 6의 배수. 그 중에서 x는 3자리 자연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3자리 자연수, 3자리 자연수니까 6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될까? 16, 17 해주면 6, 7, 42, 102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게 됐죠? 102 2와 3의 공배수 가장 작은 수 유한소수가 된다. 잠깐만 X는 3, 아 3, 미쳤나 미쳤나 3의 배수가 아니라 9의 배수죠. 어, 쏘리. 근데 X는 6의 배수, 그럼 X는 뭐의 배수? 18의 배수. 미안. 요 가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는 18의 배수. 세 자리 자연수다 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6이네. 그럼 얼마? 108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 몇 번이냐? 133번. 분수 7분의 5다 라고 하는 걸 소수로 나타내는데 소수점 안에 31번째 자리 숫자를 X, 50번째 자리 숫자를 7분의 5다라고 하는 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직접 나타내 봐야지. 0.0. 0. 얼마 들어옵니까? 어, 암산이 7. 이렇게 나오네. 7, 1, 4, 2, 5, 8, 8, 5. 어, 어 이렇게 나오겠네요. 틀림 어쩔 수 없고. 소수, 맞을 거 아니야. 31번째 자리 숫자. 6개가 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31번째 자리 숫자. 6, 5, 30. 나머지 1. 그럼 얼마? x값은 7 나옵니다. x값은 7. 50번째 자리 숫자 y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번 7, 7, 49. 나머지도 어떻게 해? 또 아니, 6개 반복되니까 6, 8, 48. 1 나오겠다. 나머지가 2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점 x, y, x 땡 y 땡이니까 7 땡 1 땡 0점 1 땡 7 땡 99분의 71 더하기 99분의 17이니까 99분의 88이니 그러면 9분의 8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그지요?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134부터 자릅니다.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의 개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 근데 이렇게 해서 2부터 50까지 하면은 개수가 어마어마한데 초개수가 몇 개야? 50에서 2 뺀 다음에 1을 갖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49개의 숫자. 이 49개의 숫자 중에서 순환소수를 다 찾으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이 순환소수의 개수는 전체 개수, 지금 방금 구한 49에서 유한소수 개수를 빼주면 되죠. 유한소수의 개수. 그럼 부모는 2부터 시작해서는 하나씩 커지면서 50까지 가는 거니까. 자, 분자는 1이잖아. 당연히 약분되는 거 없을 거고, 부모의 소인수가, 소인수가, 부모의 소인수가, 짠, 2, 2, 5, 그럼 5. 이런 형태의 꼴로만 된 걸 찾으면 되겠지. 50가지 중에서 얘는 어떻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까지 바뀌었죠. 얘는 5, 5의 제곱, 없죠. 그 다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3제곱 곱하기 5, 8, 5, 40이니까 2의 4제곱은 안 되겠죠?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규칙에 맞게끔 찾아야 돼. 그럼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즉, 분모의 소인수가 10개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루 40 50 4월 20 2 곱하기 5를 안 했구나. 이건, 이건 안 했네. 2 곱하기 여기 4개네. 총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전체 개수는 몇 개야? 이게 유한소수잖아. 전체 개수는 49개. 다음은 몇 개? 38개. 이거 빠짐없이 찾아야 돼요. 빠짐없이. 알겠죠? 빠짐없이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규칙에 맞게끔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틀리지 말도록. 그 다음에 7분의 6이다라고 하는 거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0. 7850이요. 0.85 2, 3, 7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얼마야? 이거 x1, 2, 3, 4 이게 n까지가 한 자리잖아요. 주잖아.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 번째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합까지를 구하라는 거고 99번째까지야. 그러니까 8, 5, 7, 1, 4, 2가 다 더하면 13, 20, 21, 25, 27. 27이라는 게 99개. 몇 묶음 있어? 몇 묶음 있을까? 6개라는 게 16묶음 있겠지. 6개짜리, 6개의 순한마디가 6개의 순한마디가 16묶음이 있게 될 것이고 96이니까 3개 남죠? 8 더하기 5 더하기 7까지 요까지 하면 되는 거지. 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7, 16, 67, 42, 62, 10, 6, 7, 2, 432, 13, 20, 그럼 452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됐어? 이거 나 이거 고치는 건 니들이 해야 되고. 이거는 선생님 와서 알려줄게요. 나 암산한 거 아니야.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해석은 어떻게? 이게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봐야지. 네 번째가 아니라 n번째. 그래서 99번째까지의 합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죠. 나 더 세 거니까. 이거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 두수 A하고 B가 봤을 때 A가 B보다 큰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도록 합시다. 분수를 고쳐야 돼요, 일단. 90분의 얼마? A 전체 제곱은 9분의 4 곱하기 얼마? 900분의 B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우변 정리하니까 8100분의 4 B가 될 것이고 양변 제곱하면 그리고 좌변 제곱하면 8100분의 A 제곱이지. 그러면 분자끼리 똑같은 거니까 A 제곱이 4개야. 그리고 한 자리 자연수야. 이건 넣어보는 거야. 즉 A, B의 순서쌍을 갖다 찾을 건데 A가 1이면 말이 안 되죠. 1 안 되죠. 1일 때 4B가 이게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2부터 들어가겠지. B는 1이고 A제곱은 4B를 만족하는 걸 찾으라고. 3 3 넣어버리면 9잖아. 9는 4입에서 아니잖아. 4 4, 4, 16 4, 4 되겠다. 그 다음 5 5 25 안 되고 6 6, 6에 36 이렇게 되겠다. 더는 안 되겠죠. 왜 한 자리 자연수니까 B가 더 커져버리잖아. 근데 A가 B보다 더 크다 그랬네. 그럼 이거밖에 안 되죠. 그 답은 뭐야? 3 되겠지. 이거 백선준 6번은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해서 틀린 것들 고치도록 하시고요. 나 맞았다 그래서 대충 돌려보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좀 조용하게 수업만 했는데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심해. 괜히 우리한테 짜증이야 막 그러지 말고. 심심해. 내가 이게 강의를 찌딱찌딱 지루해갖고 안 찍었던 사람이야, 내가. 일단 여기까지.